공대 석사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또그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공학 석사에 좀 한정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전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입학 후 커리큘럼 시작 전까지입니다. 그 전해 12월부터 2월까지인데요. 보통 커리큘럼 소개를 하고 또 그런 어떤 자체 프로그램 같은 걸할 겁니다. 그래서 뭐 OT 같은 걸할 수도 있고요. 다른 교육 같은 걸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되 또 너무 목숨 걸 것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걸로 너무 여기에다가 진을 다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너무 대충하거나 이래서 괜히 교수님들한테 찍히지 마시고요. 어떤 적정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동기 및뭐 모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생길 건데 뭐잘 참석하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평생 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석사쯤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는 과정이니까 만날래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굉장히 겁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기들 중에서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세요. 말 듣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막 걱정을 주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입학한 사람들은 다 수준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너무 많이 한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과장되거나 뭔가 이렇게 절반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이러다 보면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뭐 유언비어가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뭐 학과 지원에 있어서 뭔가 뭐 이렇게 변한데 막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대부분 유언비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요, 말이 안 되는 건다 유언비어입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행동을 할 일은 없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부탁이니까 지나친 열의를 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밤을 새서 공부하고 이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와 연구는 다릅니다. 괜히 여기서 진다 빼는 사람들이 보통 다 중도 탈락을 합니다. 적당히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렇다고 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생 때 공부하던 그 이상을 하고 있으면 오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연애도 하지 마세요. 여기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연애 유행처럼 하듯이 대학원도 이런 거 많이 생기거든요. 대학교야 남자가 군대를 가버리거나 휴학을 해버리면 되지. 대학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수업을 피해 들을 수도 없어요. 겹치게 되니까 또 사람 수가 적거든요. 당연히 소문이 나고. 새로운 상대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 평생 안 보고 하는 게다 귀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연애는 밖에서 하세요. 석사 1학기가 시작될 겁니다. 필수 과목 좀 많이 들어두세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4학기가 있다고 해서 4학기의 커리큘럼을 맞추시면 안 돼요. 3학기 내에 무조건 끝내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좀 많이 들어놓으세요. 많이 들어놓으셔서 조금 오버스럽다 싶을 정도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허용하는 한 최대한 들으세요. 그 다음 연구실 생활에서 사수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수가 지정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사수가 되겠죠? 이게 약간 한자 용어라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1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사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부사수가 되는 겁니다. 뭐 슈퍼바이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세요. 아무리 애가 좀 모자라 보인다 해도 여러분들 오래 있었으면 여러분들 나은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서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또 연구실 관련된 행정일, 또 사업계획서 작성과 같이 연구와 무관한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탁이에요. 이런 게 연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회사 가시거나 이랬을 때 연구하는 시간보다 이런 거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석사 졸업만 하실 분들은 이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 겁니다. 이런 거좀 잘해두세요. 이런 걸로 또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평가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연구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온 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잖아요. 당연히 이런 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연구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잡다한 일 같고 별로 안 중요한 일 같아도 확실히 하려고 노력을 좀 하세요.
그다음 랩 세미나, 뭐 논문 읽는 이런 모임이 있을 겁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근데요,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욕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라고. 다만 한 가지만 좀 알아가세요. 한 가지만. 딱 하나. 여기서 아 내가 하나 배웠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다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쳐 떨어지고요. 애당초 아 포기하고 휴대폰하고 이런 애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둘 다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질문도 좀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그 여러분들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질문 못합니다. 이때 질문해야지 아유 귀엽네 요 정도로 끝나지, 나중에 좀 연차 쌓이고 질문하면은 정말 한심해요. 후배 있을 땐 더 질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7, 8월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연구실이 좀 바빠질 겁니다. 오히려 대학원은 방학 때 더 바빠요. 학회를 참석하거나 이래서 막 인원도 막 움직이고 없고 이럴 거예요. 이때 이제 슬슬 연구 주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학회에 따라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런 학회를 보고 부탁이니까 주제를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혹은 뭐 영화에서 본 거, TV에서 본 거 이런 걸로 좀 연구 주제를 결정하지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졸업 못합니다. 현실적이어야 돼, 현실적.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연구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학회 참석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연구 주제를 설정하셔야 돼요. 연구 주제가 이때쯤 결정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때 결정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늦어도 2학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수가 하는 거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수를 잘 서포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빠르면 이때쯤 성과가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특히 그래서 사수를 잘 보호하라는 게, 사수가 성과 낼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 벌써 성과가 하나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단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뭐 이제 시작한 거니까요. 단 주의하실 분들은 이때부터 좀 인간관계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바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원래 사람들이 스트레스 나고 짜증나거든요. 날도 더워지고 이러니까. 특히 사수 부사수 이 관계는요, 사수가 아주 막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잘 지내세요. 동기랑도 처음엔 되게 으쌰으쌰 할 텐데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연구적으로도 어울리면 되지, 지금 뭐 인간관계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연구실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급적 잘 해주시고요. 그 건강관리를 좀 이제 좀 시작하세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3학기 되면 무조건 아픕니다. 이게 스트레스성 질환이라서 뭐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관리를 해놓으시고 진로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결정하세요. 만약 그만두실 거면 지금 그만두세요. 지금 그만두셔야지 9월 달부터 새로운 길을 노리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노리지, 여기서 빨리 계속할지 전공을 바꿀지 연구실을 바꿀지 자퇴를 할지 빨리 결정하세요. 이때 결정해야 됩니다. 나중엔 바꾸지도 못해요. 이때 웬만해서 결정을 해주세요. 참고로 이때 차라리 용기 있게 결정해서 나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생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이제 석사 2학기가 됩니다. 이제 슬슬 가을 되고 이러죠. 그래서 필수 과목 커리큘럼 2학기 내 목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1학기 2학기 때 웬만해서 다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거의 80, 90%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특히 이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 있죠. 수업 듣는 과목은 다 들어놓으세요. 그 다음 연구 주제 이제 확정이 이때쯤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장비 같은 걸 구입해야 돼요. 이제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쪽은 아무래도 장비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런 거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 구매를 하시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왜냐? 때로 몇몇 장비는 이게 배달되는데 막 3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때쯤은 학기 중이라도 빨리빨리 구매를 해놔야 됩니다. 당연히 부탁이니까 연구를 차라리 하지 마시고요. 이때요, 사전 연구를 좀 맞춰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런 경향성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거 논문을 잔뜩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두 편 이상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기껏 다 연구해 놓고 나서 이제 낼 때 되니까 다른 연구가 이미 나왔어, 똑같은 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때 논문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부탁이니까 좀 많이 읽어놓으세요. 나중에, 왜냐, 교수님이 알지 않을까? 사수가 알지 않을까? 몰라요.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부탁이 때 논문을 좀 많이 읽어두시고, 적어도 이때쯤에 이제 슬슬 성과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금을 학회 논문을 이제 작성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슬슬 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제 학회 이제 합격 발표가
뭐 다음에 2월 뭐 3월쯤 나니까 이때쯤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실험 결과도 나오고 쓰기도 시작하고. 제출은 뭐한 1월, 2월쯤에 제출해야 되니까. 이제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에 돌입하시면은 또 학회 참석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약간 주축이 되실 수도 있어요. 따라다니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연구 주제가 이때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의 뭐 사정이라든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부탁이니까 동요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직 안 늦었어요. 단 빠르게 진행하세요. 저도 이때쯤에 갑자기 교수님 바꾸라고 해서 진짜 너무 열받았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왜냐, 그동안 달려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빠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좀 많이 바빠집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 그 연구실을 운영하는 돈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정산하고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때 매우 바빠집니다. 당연히 갈등도 많아지고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아마 이때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진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때 이겨내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시작부터 결과까지 한 번은 꼭 해보세요. 왜냐? 다시 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 겪어보고 안 겪어보고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 이런 거랑 인간관계 갈등 이런 걸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좀 싸움 많이 납니다. 당연하죠. 뭐 밤새고 막 이러는데 짜증 안 나겠어요. 그렇죠? 이제 3학기입니다. 당연히 커리큘럼이 완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한 과목 놔두고 4학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4학기 다니다 갑자기 다쳐서 학교 못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집에서 연구, 그 논문 쓸수 있죠? 근데 학교, 그 학과를 어떻게 들으실 건데요? 이러면요, 교수님도 여러분들 구제 못 해요. 당연히 5학기 다니게 돼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그런 사정도 있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때쯤에 20대 후반 되고 이럴 때면은 뭐 별의별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집안에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정이 정말 많아져요. 뭐 갑자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학기 때 반드시 끝내놓으세요. 남겨놓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연구 이제 졸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이때쯤이면. 없으면 정말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가 요구하는 조건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제 이 커리큘럼 외에 뭐 인턴을 갔다 오라느니 뭐 자체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석사가. 이런 거를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뭐 학회 논문이 한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결정 및 취업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어 성적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뭐 공기업 가시는 분은 석사 졸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 이런 것도 당연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시험 준비 이런 거 당연히 하셔야 돼요. 뭐 삼성이면 사트 같은 거 하셔야겠죠? 참고로 석사를 졸업했지만 학부 졸로 입사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트 준비만 3, 4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부탁인데 CV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갑자기 학회 가서 저 CV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바로바로 보낼 수 있게. 여담인데 CV는 그냥 경력서? 자기 경력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사수를 좀 키워주세요. 아마 할당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졸업 앞두고 있다고 얘 무시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졸업할 쯤에 연구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시겠죠? 얘가 마무리해야 돼요. 얘가 마무리하고 이게 결국 여러분들 성과가 됩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하셨어요. 취업을 하셨을 때 승진하셔야겠죠? 회사에서 논문 못 써요. 근데 얘가 억셉 받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승진 되겠죠? 부탁이니까 부사수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부사수였고 좀 친절히 잘좀 키워주세요. 여러분들의 나중에 성과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뭐 거의 100%인데 이때쯤에 병이 하나씩 생길 겁니다. 아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성이기 때문에 원인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마음도 힘든 상태에서 이런 병이 오게 되면은 막 그만두고 싶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원인이 없어요. 그냥 졸업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도 말되 뭐 병원 가도 해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까 관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좀 건강 문제 발생하시면은 한 일주일 좀 쉬세요. 휴가 좀 갔다 오셔서 푹 쉬시고 회복을 하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여담인데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일주일 다 버틸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뭐 취미 활동이면 제일 좋고요. 뭐 권장하지 않는데 뭐 연애도 뭐좀 그렇고 괜찮고 아니면 좀 놀러 나가 보기도 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이때라고 하면 너무 막 다들 페인처럼 사는데 오히려 이때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밤새 막 갑자기 토할 줄 알았나. 저는 이때 식중독을 걸렸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근데 아마 그게 심리적인 것 같긴 해요. 진짜 식중독 걸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진짜 그차 사고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몸 힘든 상태에서 그런 것 같아 좀 진짜 하기 싫거든요. 이제 마지막 여름방학입니다. 마지막 여름방학이면 당연히 이제 막 논문을 제출했어도 이제 최종본, 막 각종 서류 같은 거 사인해야 돼요. 아니면 뭐 오탈자, 마이너 리비전 같은 거 이런 좀 고치셔야 되는데 이럴 때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졸업 준비 및 진학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좀 진로를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졸업 논문 작성을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 되고요. 졸업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라고 하죠. 디펜스라고 합니다. 서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졸업 논문을 발표하면 교수님들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걸 학위 논문 심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준비하세요. 일정도 잡아야 되고요. 그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논의해서 잡아야 되고 담당자를 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실 교수님들이 어떤 학과 규칙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학과 규칙에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학을 할지 박사를 갈지 취업을 하실지를 결정하시고 그에 따라 준비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진학이면 좀 여유롭겠죠. 다만 취업이라면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수의 연구지도를 당연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 스펙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사수도 지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진로 관련해서요. 교수님하고 좀 논의를 하세요. 진학을 할 거다, 취업을 할 거다 이걸 좀 해주세요. 때로는 이거 취업하는 거좀 싫어하시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설득하세요. 싸우지 말고 설득하세요. 아니 변명을 하세요. 부모님 아프시다거나 뭐 애인이 뭐돈못 번다고 떠났다거나 뭐 이렇게 뭐 거짓말 해서라도 설득을 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왜냐? 나중에 자기 저거 추천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맞춰요. 이 분야면.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세요. 숨기고 나중에 통보식으로 하면요. 교수님도 열 받아갖고 막너뭐 진학 안 하면 뭐뭐 늦춘다 막 협박하는 교수님도 있거든요. 이건 교수님 잘못이긴 한데 사실 모든 건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논의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니까 예의 바르게 말하면은 괜찮습니다. 마지막 학기입니다. 연구 마무리하시고 당연히 작성 하셔야 되고요. 이때 부사수 연구 주제 확정해 주셔야 되고 진행할 때좀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나 졸업해야 된다고 이게 내팽개치지 말고 나중에 언젠가 돌아옵니다. 부사수도 여러분들 열 받으면 여러분들 이름 뺄 수도 있어요. 왜냐 이때쯤에 얘도 이제 머리 커지고 연구실에서 이제 좀 입지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냥 남이잖아요. 그렇죠? 졸업 준비, 이제 학위 논문 심사 진행하셔야 되고요. 일정 잡고 잘 발표하시고 졸업 논문 제출해 주세요. 이거 웬만해서 안 떨어뜨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CV 완성하고 진학, 취업하셔야 됩니다. 뭐 이때 면접도 가기도 하고 서류 이런 것도 하고 뭐 자체 시험도 볼 거예요, 이때쯤에. 당연히 잘 조절하셔서 연구실하고 싸우지 말고 하지 잘 갔다 오시면 됩니다. 휴가도 쓰시면서. 단, 주의사항. 교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교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때 교수님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욕을 해요. 뭐 졸업 후에도 좀 논문을 써야 되지 않겠냐? 다 하겠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눈에서 멀어지면은 지도도 힘들고 이래서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끊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말이 이렇게 다 예민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싸우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싸우지 마세요. 교수님도 어차피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으니까 최대한 좋게 해주세요. 그냥 다 하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그냥 서서히 연락 좀덜 받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들도 이 부사수한테 시키지 여러분들 굳이 연락 안 해요. 사람이 염치가 있거든요, 다들. 근데 부탁이니까 이때 싸우지 마세요. 진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나서 나중에 막 졸업하고 피해 다니고 이게 뭡니까, 그쵸? 어차피 만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석사 입학과 졸업을 기원합니다.